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연습을 다 마치고 공연 하나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공연 보러 갈 장소는 전에도 갔던 시대 유니백시대.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자전거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거기서 이 교회 같이 다니는 누나가 클래식 공연 한다고 하셔서 공연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곧 제가 한국에서 연주를 합니다. 와! 7월 첫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고, 금요일은 서울 경복궁 클래식이란 곳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 내용은 비레반스 오마주 공연이에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임채선님과 함께 비레반스가 연주했던 곡들을 쫙 연주할 예정이고요. 너무 재밌겠다, 그쵸? 그리고 7월 6일 토요일에는 충남 홍성에서 강형규님과 듀오 콘서트를 합니다. 거기서는 저의 자작곡과 강형규님의 자작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파서 30도라고 하던데 여기는 자전거 타기 딱 좋은 20도입니다. 출발. 파리는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서 타기가 엄청 좋은데, 오르막길. 비디오로는 오르막길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엄청 높습니다. 우와. 좀 일찍 도착해서 저도 이 잔디를 즐기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라라라. 아유, 좋다. 좋아. 곧 한국에 가야 되니까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작심 4일째 런닝을 성공했고, 오늘 작심 5일째 하러 갑니다. 화이팅!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화납니다. 운동 정지. 예. 준비됐습니까? 시작! 네. 감자튀김 맛있겠다고? 안 돼, 안 돼. 살을 빼자, 돼지 탈출. 저기 빨간색까지만. 좋아, 좋아, 좋아. 센 도착! 한번 볼까, 뭐 하는지? 좋아, 생강을 찌는 남자. 섹시한 남자. 할래, 다시 한 번.
좋아 좋아. 낭만의 도시다. 아, 뽀뽀하네. 부산 아저씨 둘이서. 아니 형이랑 나랑 아저씨 둘이서 뽀뽀하네 이러고 있다고. 르브로로.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 현금을 가져와서 걱정이 없어. 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쁘긴 하다. 저기서 색소폰 하시는 분도? 어. 악기 가져와야 되나 이거? 왜 그래? 열심히 하시네. 어디로 가지? 신호 왔어? 어. 돈 챙겨온 게 너무 웃긴다고. 아, 혹시 몰랐어. 여기 넘어가면 카페 있어. 가자. 어, 달리기 더 빨라졌어. 빨리 뛰어, 빨리. 근데 여기 카페가 어디가 넘어가면 다 있어. 저쪽 구멍에 들어가서. 어? 있어야 되는데? 아, 있어, 있어. 힘내. 다리 너무 빨라. 저기 보인다. 아니야, 카페도 돼. 커. 한 잔 마실 수 있어. Est-ce qu'on peut prendre un verre? Juste un verre, merci. 형이 화장실 이슈 때문에 카페에 왔습니다. 화장실 한 번에 가격치고 너무 사악하네요. 그래도 형의 화장실 덕분에 파리의 야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 배한테 감사해야 되나? 살 빠졌는데? 어? 아니야, 안 맛있어. 안 맛있어. 디카페인 시켰어. 바로 계산하고 딱 맛있게 가자. 아, 살 빠졌는데 진짜? 에스프레소. 와, 죽어야 돼. 추워, 추워. 6월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6월인데 이번 여름 안 추운 거 안 좋은 거 같아. 지금 한국 30도래. 그러니까 6유로짜리 화장실. 6유로짜리 화장실. 파리야. 개념 없네 진짜. 야, 이렇게 좀 어떡하냐. 가자. 좋습니다. 들어가슈. 아침에 헬스 갔다 오고 저녁에 또 러닝까지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잠은 엄청 잘 잡니다. 혹시 잠을 못 자시는 분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아이고.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고 편집 다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곧 한국에서도 만나요. 안녕.